오늘 어떤 간증 4.3.27 주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 마귀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기록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마귀 사탄에 쓰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악의 대표입니다. 선한 것으로는 하나님 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고 구렁텅이에 던지고 나서 그피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것을, 이제, 은 30에 팔아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은 피값이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한테 갖다 주니까, 아, 이것은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이거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 다시 돌려주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피값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하나님의 의인을 갖다 팔아먹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고 그들의 악에 가담한 자들은 지금은 달콤한 하고 몇푼안 되는 돈 유혹에 넘어가서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건. 그런 악에 가담한 자는 그 끝이 길지 않고 악에 가담한 대가로 톡톡이 치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Y 기업의 악에 가담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줬고 사람이 자기 우리가 이제 내 남편이 회사 이제 그만두고 직장 이제 회사를 명예퇴직을 하고 황태죠, 황태.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 퇴직을 당한 걸 황태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직장을 2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아서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별로 우리한테 크게 부담을 안줄 정도의 투자를 해서,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Y 기업이 장난을 쳐서, 헐값에 이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사기꾼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그맨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저거 Y 기업이 거기 관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근래 나는 알게 됐어요. 내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 했던 그 사업부터 Y 기업이 손을 대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돈뭐 잔금 50만 원을 안 줘서 저 50만 원에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50만 원뿐만 아니었어요. Y 기업이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권리금을 많이 내고 보증금에 몇푼안 되고 권리금 많이 낸 사업장이었는데 보증금만 받고 권리금 다 날려버린 거죠. 그렇게 문을 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 또 잔금 한 50만 원 정도도, 저기 권리를 날린 데다가, 이제 잔금 50만 원, 거기에서는 뭐 약속 오므로 주겠다라고 뭐 이러니까, 현금으로 넣어주라고 그러는데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재판을 했다가 이제, 오히려, 명예훼손도 뭐 고소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살은 갖지도 않으니까 상대를 알고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봄에 이렇게 운전하고 우연히 거기를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데, 그 아들이 대학 합격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뭐 잔치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백순이 택시한테 치여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돈 50만 원과 저 아들을 바꿔먹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에 가담한 자, Y 기업에 매수당해서 악에 가담한 자였어, 그 자가. 나는 그때 한참을 몰랐어요. 그때부터 Y 기업이 우리 사업장이나 모든 것에 악을 행하고 함정을 파고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은 드러나는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상기도니 뭐니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니까 옛날 소소한 것도 옛날 꿈속에 있었던 것도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희미했던 것들이 다시 더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 친정 어머니가 내 임신했을 때 꿨던 꿈을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가서 나도 그 꿈을 우리 친정 엄마가 내 임신했을 때 태몽을 나도 함께 볼수 있어요. 그참 악에 가담하여 돈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걸 치신 걸 봤어요. 잠언 16장 20절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마귀 사탄 악에 가담한 자들은 끝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가담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나는 44년 동안 단독주택을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방배동에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것은 친정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재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어요, 그건. 근데 이제 그걸 뺏으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죠, Y 기업이. 이동에 있는 건물도 임대를 방해쳐서 헐값에 넘어가게 만들고. 지금 이것도 말도 못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자들. 그런데 그 집은 1층에 우리가 이제 살고 44년 동안 갖고 있는 집인데, 지하에 두 가구에, 2층과 지하 두 가구는 임대를 주고 전세금은 은행에 넣지 않고 또그 돈에다가 또 대출 좀 많고 다른 건물을 또 상가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투자하면 잘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세입자들은 주변 집보다 더 견고하게 잘 지어진 돌담 집에 삼면이 도로다 보니까 다 개인 문을 갖고 있었고, 또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로 싸게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돼요. 집도 다른 주변의 그 단독주택보다 우리 집이 그 건물주가 평생 살라고 지은 집이라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이던 데다가 삼면이 코너에다 삼면 도로가에 면에 있으니까 다 각자 문인들이 있어요. 세입자들 문이. 그러니까 주인 만날 일이 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세보다 적게 주고 사는 동안에 내가 임대를 안 올리다 보니까 10년씩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때는 자기가 집 사는 건다 우리 집에서 임대를 올리지 않아서 집을 샀다고 공로를 나한테다 다 주고 황송하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세입자들이 10년씩 살면서 세를 안 올려서 우리가 집을 사고 갑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웃들은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인덕이 많느냐고, 당신네 집 세입자들은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좋다고 동네에서 칭송이 자자했어, 우리 세입자들. 그런데 이제 Y 기업이 우리 이제 집을 죽이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세입자들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전부 Y기업에 매수당해가지고 새벽 1시면은 그 사무실에서 돈복 들고 오다가 들켰어요.
아주 기겁을 하더라. 우리 차가 들어오니까 부딪히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도 다 원수로 변했어요. 전부 100% Y 기업에 매수당해서 우리 집을 죽인 데는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라고 방배동 일대 전 부동산이 우리 임대를 35년 동안 한 사람도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 전봇대에다가 붙여서 계약을 전화를 하면 그 전화도 다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 담벼락에 대해서 우리 배를 눌러서 계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또 그 사람도 다 매수당해요. 다 원수한테 매수당해서 전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전부 만기가 돼서 나갈 때는 소송을 먼저 걸어와요. 소송을 걸어서 뭐 내용증명서 떼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은 아 4억짜리 저기 임대 2층에 방 3칸짜리 저 베란다에 저 정원이 있고 그런 집인데 이 방세가 그 단독은 좀 시세보다 싸죠. 4억 정도 시세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근데 1억에 50만 원에 7년 동안 세를 안 올리고 사는 사람이 소송금을 7년 동안 세를 안 올리고 살다가 Y기업한테 매수당해 있으니까 소송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를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방해를 쳐요. 온 부동산을 임대를 못 놓게 방해치고. 그러면서 그 계약 당시에 하도 이 Y기업이 임대를 방해치니까 나는 이제 완도로 가고 귀촌에서 완도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빼나간다는 조건으로 그 대신 당신이 사는 동안에 임대를 안 올리겠다라고 계약서를 특약 상황을 썼는데 그 4억짜리 집을 1억에 50만 원을 살면서 1억 안 주면 경매에 붙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악해요. 7년을 임대를 안 올리고 1억에 50에 살면 강북에도 그런 시세가 없죠. 바로 지하철 2분 거리에 살면서. 참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 Y기업이 하나님은 사탄이고 망이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Y기업은 우리 세입자들과 주변 이웃을 전부 100% 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Y기업이 너를 경제적으로 조이고 저 세입자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내용증명서 보낸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바로 경매를 할 것이니 그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짜고 이게 하는 것이라 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1층이나 2층 다 세가 안 들어와요. 갑작스럽게. 그리고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 마귀 사탄은 악하고 음란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Y기업이 사탄이라고 하셨으며 음란마귀로 연예인 성상납 거부한 연예인은 정신조중 자살로 살해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면접한 직장에서 Y기업에 매수당하여 우리 가족이 면접 본 후에 그 직장에 거절했는데 그 Y기업은 온갖 악독한 말로 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 가서 했는데 아 너무 이상하다. Y기업에 매수당한 것 같은 면접 가면 이미 매수당해 있죠. 전화 도청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인터넷에 그 직장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명예고소장에서 나오는 글을 내가 우리 자녀한테다가 이거 정말 너가 썼어? 그랬더니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나한테다 그 쓴 자는 50대 중반쯤 된 남자인데 사악한 사탄이에요. 50대고 얼굴을 똑똑 보니까 Y 하수인이었어요. Y 하수인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중학교 정도 수준의 글을 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글들을 잘 써요. 어려서 독서를 많이 시켜가지고 애들이 글빨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학교 정도의 수준에 아주 유치하고 저속한 그런 수준의 글을 썼는데 우리의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50대에 악마 같은 50대의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그 고소장에 놓여놓은 우리 애가 썼다는 그 고소당한 명예훼손의 그 내용을 보니까 Y 기업이 하수인을 시켜서 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무작위로 지금 이게 이런 식의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이 이 세상에 들통나지 않았으면 Y 기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20년 전에 정신조종 자살과 가스라이팅이 이제서야 이제 인정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나보고 무식한 정신병자라고 내 인터넷 글 올릴 때마다 저 하수인들이 댓글을 달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